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범죄에 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지적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몰카 범죄가 불안감을 넘어 엄청난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마저 성차별적이란 비판이 더해지면서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상점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림막과 안심 거울을 설치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심적 고통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최근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20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의 신체나 속옷을 몰카로 촬영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일상 속 몰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그런 일 혹시 있지 않을까 뭐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확산되는 불안 속에 며칠 전 광주에서는 터미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뚫린 구멍을 몰카로 오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구멍 하나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홍대 누드모델 사건 이후에는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사건에선 여성 가해자가 신속하게 구속된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다수의 몰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남성 가해자가 절대 다수인 다른 불법 촬영 사건들은 무신경하고 더디게 처리돼 왔다고 여겨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조금 어떤 특정이 조금 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10년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가해자 1만 6천 명 중 98%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운이 나빠서 몰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